내 소개는 점점 나이 들어가. 난 우리 진호의 키링남이자 아. 대한민국 슬래스틱 코미디의 1인자 맞아. 김두영이야. 앉았어요. 나는 비디오형 개그맨이라서 사실은 오디오가 많이 빌 거야. 조영아, 전학식 좀 갖다 줘. 아, 어? 갖다 줘 지금. 어, 갖다 줘. 조영이 어떻게 갖고 오는데? 뭐야? 뭐야? 야구 사이즈. 야구 사이즈. 이상 말해도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갖다 줄게. 어, 야, 야, 조영아, 킥으로 갖다 줘. 킥. 어디서 지금? 킥으로 갖다 줘라. 킥으로 갖다 줄게. 결국 야 이게 뭐야? 야 여기에 여기에 소가 한 사발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지금 머리가 하얘. 우리 진짜 여러분, 농촌이 미래예요.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명이, 영명이 오늘 여기 무슨 선거 유세야?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전통이 구수해요. 진짜. 그러니까 영명이 형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어떤 잘 먹히는 개인기가 또 따로 있어?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제 경운기 성대 모사라고. 경운기 성대. 이제 지금 경운기는 이제 셀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켜지는데 옛날 거는 옆에 맞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껴야 돼. 아, 이렇게 제껴서 여기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 돌렸어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아. 해서 이런 경운기 성대모사 야 시동까지 걸어줘야지 어르신들이 이게 많이 입술이 터져가지고 이게 많이 야 시동 걸어줘야 시동 전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동까지는 시동까지는 굉장히 난이도가 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경운기 성대모사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그 진짜 용명이가 어르신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용명이도 SNS를 잘 활용해서 맞아.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아, 영상을 올리면. 아, 난 그 좋아해. 얼굴 그 이 셀카를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아, 그 셀카 사진을 어린 친구들이 막 너무 좋아해서. 아, 왜 그러지?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이런 거. 그래 노래 그래 노래 줘. 내 시간 왔다 이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느낌 있는 여자, 그런 여자. 용천은 너무 고마워요. 용천 너무 좋아요. 이런 노래. 이 노래를 다 이 진호하고 다 만들어줬다는 거. 맞아. 네. 아니, 나도 용맹 군수 스타일이야. 아, 군수 스타일이니까 대변으로 내가 장훈이 너 대변인 시킬 테니까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나한테 와. 그 다음에 문화부 차관 내가 우리 호동이 너 시킬 테니까. 알았지? 문화부 차관. 난 골반이 조금 흔들어. 어떻게? 골반 잘 흔들어. 맞아. 원래 옛날부터 골반이 이렇게. 용명이 형 비행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하겠다. 용명이가 다 마무리를 하네. 뭐 여기서 퍼스트를 좌석이 36D인데 편하게 갈 수 있겠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또 호응해주고 역시 우리나라를 이끄는 예능인들로서 뭐 아까는 아니었는데 아까 이제 예능인들로서 이렇게 북도 놔주고 이렇게 사기 충전해주니까 얼마나 프로그램이 살고 보기 좋아. 이런 걸 많이 해주면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예능 프로가 돼가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용명이가 최고의 현재 프로그램은 뭔데? 아는 용명이죠. 호빅은? 호빅. 어떤 거예요? 아, 코미디 빅리그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재준이. 재준이는 속에 억울함이라고 해놨어. 와, 너무 억울한 게 이 중에 좀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 누구야? 은영이야? 김두영. 두영이가 좀 거짓말을 많이 해.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지금은 재준이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저기 두영이 줄다리기밖에 안 했어. 그게 거짓이라고 하지 않았어. 주인도 원래 니를 생각해야 동생 땡겼나 봐. 일단 말하고 거짓말. 상황이 지금 억울한 거 아니야 지금? 에피소드 뭔데? 두영이가 평상시 때 이제 고기 한 점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안 먹는 친구. 그래서 뭐 반찬, 반찬 하나. 야, 이거 형 이거 먹어 하면은 아유 아니야 나 배불러 어제 밥을 먹었어 이런 스타일인데. 아니 안 먹구나. 그래서 어느 날 나보다 이제 두영이가 선배고 형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재준아 나 고기 사줘 이런 거야. 오? 정말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 점만 먹는 두서 없이. 그래가지고 사줄게 하고서는 아유 마음껏 드세요. 어차피 얼마 못 먹으니까. 갑자기 육회를 시키는데 국수처럼 막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로 막 그러더니 세 그릇을 먹었어. 치팅 게임이다. 진짜로 나는 진짜 많이 먹고 45만 원이 나왔어. 그러고서는 다음 날 고기 사줘 또 이러는 거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아니 이거 곡성에서 봤는데. 귀신 들리면 막 이렇게 귀신들 랑종이나 랑종이나 곡성 보면. 아니 나는. 그렇게 비싼 집인 줄 몰랐어. 들어가서 너는 근데 좀 있으면 네 인생 필 거야. 지금 수근이가 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야윈 시대라고 너랑 한민간이 주인공이야. 야윈 시대. 바람처럼 할 때 날아가는 거 그냥. 바람처럼 할 때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거야. 사실 여섯 명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으로 번호를 준다. 이거는 강하게 엔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아영 첫 번째 우리 전학생 두영이. 두영이는 뭐 초지일간이네. 소개에다가 그냥 진호봇이라고 써놨어. 진호봇. 그러면은 그거 보여주면 안 돼? 그 복서 KO 되기 전에. 진짜 진호봇 맞네. 잠깐만 소품이 필요한데. 역시 소품. 소품 있어? 좀 챙겨줄까? 거시가 많이 자르고 그러니까. 야 앞으로 갖고 나와 조상이 앞에서. 코빅 소품도 있어요. 다 갖고 왔어. 두영이 개인기 진짜 디테일하거든. 개인기보다 상황 짜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진호가 그 내 개인기를 많이 짜주는 편이야. 근데 자기만의 감이 있잖아. 독특하다. 그거를 좀 가미를 시켜. 예를 들면 복싱 선수 개인기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 노멀하잖아. 근데 펀치를 맞고 다운 안 당하려고 버티는 복서를 보여줘. 그런 거. 자세한 상황을 주는 거. 자세한 디테일, 디테일 줘. 한번 해줄게. 버티는 거. 버텨. 야 접질리는 거 아니야 다리? 그럼 내가 배구 선수 하나 보여줄까? 배구 선수. 배구 다음 수영으로 가야 돼. 수영하라고. 우리도 그 중학교 배구 선수하고 브라질 국가대표 배구 선수. 오. 차이점 보여. 실력이 차이 너무 많이 날 텐데. 많이 날. 중학교. 그치. 네트에서 이렇게. 브라질 배구 선수. 브라질 배구 선수. 브라질. 이제 다 볼 거예요. 국가 뭐 초등학교 벗어야 돼. 이게
수영은 디테일이지. 계속 올라와. 계속 옷을 입고 수영하는 사람은 나와. 없거든. 용명아 앞으로 좀 준비 시간 있으면 너가 허리 돌리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시킨다. 용마 하! 하!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어, 준비됐어요. 됐어. 수영 결승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결승 하이라이트. 스포츠 뉴스. 아,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 JTBC 스포츠 수영 하이라이트. 클로징이지, 이제. 아, 스포츠 뉴스. 뭐야, 그래. 아, 그래. 아, 정말. 정말. 아, 저기 자, 오늘 갓들어 누량진 낚시 세 마리 만원입니다. 세 마리 만원. 싱싱한 낚시 세 마리 만원. 세 마리 만원 지금 사가 됩니다. 낚시 세 마리 만원. 대박사건.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지. 어, 내 시그니처 디스코 방법을. 얼미도 최고의 핫플레이스. 손님이 한 분밖에 없지만 어, 재미로 출발하러 가겠습니다. 자, 디스코 방방 출발합니다. 내 바지는 나 팔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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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아, 아, 어떻게? 어? 저한테 뺨 한 대 맞는 겁니다. 오. 와. 오. 와. 아,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아, 프라이스. 아, 어, 어, 뭐야? 아, 프라이스. 차라리 뺨을 때려. 차라리 뺨을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저희가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영감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 영감님이 제일 먼저 탈락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자네가 아직도 아는 형님에서 버티고 있는 건 말이 되고? 다수길로 말하면 여기서 그냥 그만둘 수 있잖아. 야, 공부 다 얘기하는구나. 어? 야, 오늘 이번 게임은 말하는 대로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술래가 땡땡땡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미션을 주면 여러분은 그 미션을 수행하며 해당 존 안에서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해당 미션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땐 탈락. 최종 라인을 통과한 사람이 더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 팀을 해서 너 때리는 거 아니야? 팀은 나오는데? 꽉 차려! 야, 나도 순정이 이해가 돼. 야! 그래. 이거 저 웃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첫 번째 존은 좀비 존입니다. 순례가 돌아왔을 때 쉬지 않고 좀비 흉내를 내주시면 통과. 좀비 같지 않은 사람은 바로 탈락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좀비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전원 통과. 야, 두영이 뛰는 좀비 진짜 무서워. 난 킹덤에 나오는 좀비. 두 번째 존은 달콤 살벌 존입니다. 술래가 말하는 동안 마카롱을 다 먹으면 통과. 술래가 돌아봤을 때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카롱? 왜 이렇게 커? 마카롱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저거. 아, 달콤 살벌 꽃이 피었습니다. 달콤 살벌 꽃이 피었습니다. 잠깐만. 아우, 나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네. 장호동 탈락. 알다! 뭐가 와? 저렇게 오바친다고 잠깐만. 저렇게 오바친다고 잠깐만. 이거 구태행이가 했어. 안해. 고추냉이 들어있대. 알아. 고추냉이. 뭐야, 왜 쳐다봐. 빨리 해야죠. 달콤 살벌 꽃이 피었습니다. 공유 탈락. 허경환 탈락, 장덕수 탈락, 한민여 탈락. 전원 통과. 세 번째 존은 개인기 존입니다. 순례가 돌아봤을 때 한 명씩 차례대로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기가 재미없으면 탈락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일남이 1등이다. 개인기 꽃이 피었습니다. 개인기가 뭐가 있어? 누구부터 해야 된가? 아무도 안 가. 한 명씩. 본인은 두영아. 오일남 나 나중에 할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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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미 혀, 혀, 혀. 개미 혀, 혀, 혀. 개미 혀, 혀. 어, 잠깐만. 딴 거, 딴 거, 딴 거. 새벽 소 탈락. 개인기 꽃이 피었습니다. 야, 할아버지 어디 갔어? 일본 할아버지. 오인남 통과. 이게 뭐야?
없어.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환생할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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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생할 수 있대. 어? 개인기 환생? 장덕수. 살았어? 사물놀이? 아니. 이상한 낙법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한 낙법. 어? 어? 아, 아파. 잘한다. 근데 잘한다. 장덕수 환생. 진짜 떼지 마. 살았어. 저 왕의 남자 공길이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또 죽을 것 같아. 장항선, 장항선 내시 성대모사. 죽는다 이제. 죽는다. 두 번 죽으면 관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니야? 공길이라고 하옵니다. 네? 왕을 웃기지 못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공유 탈락. 어 여보세요? 어 뭐야? 나왔다. 어 여보세요? 어 뭐야? 나왔다. 어 여보세요? 어 뭐야? 나왔다. 아이씨 거미줄 걸렸네. 어? 아이씨 거미줄 걸렸네. 어? 어? 어 거미줄. 어? 어이. 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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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맵이다. 박철용 탈락. 바람이 애란이 풀어줘. 글쎄 풀어줘.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통화하는 사람. 여보세요. 왜 전화했노? 전화하지 말라. 전화하지 말라. 사랑. 난 네 사랑 같은 걸 한 적 없다. 아니 있어요 사랑. 자 위에 들어. 이정재 통과. 사람이 살았다고. 사랑은 살았다고. 대학교 직장에서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어. 진짜 이거 보면. 이수근 통과. 마지막 존은 한발 뛰기 존입니다. 술래가 안 보는 틈을 타 한 발로 뛰어서 결승선까지 도착하면 통과. 술래가 돌아봤을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오 김두영 출발 안 해? 오. 피었습니다. 이정재 탈락.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오 빠르다. 피었습니다. 우와. 오 빠르다. 역시 세준이 그냥 통과하는 거 괜찮겠어? 아, 그렇죠. 세준아. 희극인이야. 우리 희극인이야. 세준아 같이 가. 진짜 이기려고 그래? 뒤로 오면 웃기겠다. 할아버지.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거 해야 돼. 할아버지 그거 해야 돼 빨리. 됐어 됐어. 할아버지 같이 가. 한발 뛰기 꽃이 같이 가.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가.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오일남 통과. 결승 가야 될 거 아니야.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수근이 형 그렇게 끝낼 거야? 저는 이제 생각하겠지. 선배님 보여주세요. 이럴 겁니까? 동요합니다. 그래서 이수근 이수근 하는 거야. 한발 뛰기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수근 통과. 이렇게 해서 말하는 대로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무슨 곡입니다. 어떻게